담임수님, 이제 최양옥 배은하 신부님과 함께 최양옥 신부님 따라가기 26회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1800년도 밀란의 시대에 왕도 순조, 헌종, 철종이었는데 다 어린 나이에 즉위를 했기 때문에 왕이 힘을 가지고 나라를 끌고 갈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안동 김씨, 풍양조 씨, 그 다음에 또 민씨 일가들이 마지막에는 끌고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몇몇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 네. 그래서 그때 백성들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갖고 홍경래의 날 1810년에 11년에 하고 1860년경에는 진주 밀란이 일어났죠. 네. 그리고 뭐 시민님 말씀대로 70개 밀란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1800년도는 밀란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1850년 철종 즉위 때 조선 백성은 기댈 데가 없었죠. 아니 뭐 강화도령 뭐 모내기하고 저기 뭐 산 나무 해오고 온 사람한테 뭘 기대겠어요. 근데 천주교에는 정의와 사랑, 평등을 특별히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고 가르치니까 천주교 세력이 꺾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날로 확대되었고 네. 네. 그때 뭐 이제 시민님 한 7천 명 정도 사목을 했다 그러는데 지금은 690만 올해는 뭐 590만 이제 올해는 이제 600만이 이제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우리 한국 천주교 역사를 보면은 계속 발전하고 있죠. 다른 데는 좀 꺾이고 막 이런 동학은 뭐 있었다 바로 사라지고 막 이런 건데 우리 천주교 물론 뭐 하느님 예수님의 그 성령의 그 힘이 대단하시지만은 어쨌든 우리 천주교는 날로 확대 일대로 섰어요. 배은하 신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주교 모임에 나가면은 이제 1800년도에 사람 취급 안 받았을 때 같이 모임은 양반이든 쌍문이든 중인이든 아이고 형제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자매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매력적인 종교가 아니었는가. 또 조금만 열심히 해도 공소 도망가면은 신분하고 상관없이 공소회장한테 그래. 회장 공소회장님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정말 성당 나가는 게 기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최 신부님의 편지에서 보듯이 조선 후기 왕조는 주자학을 정치 이념으로 네. 봉건적인 계급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사회였죠. 네. 그러니까 정치는 왕과 양반 관료들이 도맡아 하는 시대였는데 뭐 다산 정약용이 천지는 언제나 변한다고 지적한 대로 아무리 그래도 시대 정신은 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주자학은 더 이상 이민족의 생존을 보장할 사상이 못 된다. 예, 예. 백성들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사회 속에서 네. 천주교는 구세의 통치학이요 민족의 살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맞아요, 맞아요. 바로 실학을 통해 받아들인 맞아요. 우리 성각자의 예, 생각이었죠. 예. 예. 그래서 천주교는 처음부터 새로운 이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선택한 종교였습니다. 민중들은 당시의 이념과 체제에 반대되는 천주교를 쉽게 자신들의 종교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더구나 맞습니다. 천주교는 대인도 소인도 없으며 네. 양반도 상놈도 없고 귀인도 천인도 없는 그러니까. 인간 평등을 가르치고 실천했기 네. 때문에 신앙 안에서 교우들은 인간 존엄과 구원을 몸으로 체험하게 된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임금도 양반도 상민도 남자도 여자도 네. 빈부 귀천의 차별도 없이 만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한 아버지니까 교우라는 호칭으로 서로 이 사실을 확인하며 살았죠. 믿는 벗. 예, 예, 그렇죠. 그들은 박해 속에서 그런 신앙을 보존하려고 결국 심산유곡으로 모여들었고 교촌을 이루고 맞아. 삽니다. 가난하지만 신분의 차별이 없이 그렇지. 가진 것을 나누어 가지고 형제를 실천한 것이죠. 네. 또한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사도시대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잠깐 하면은 지난 네. 시간에 1800년도의 조선 사회상하고 우리 천주교의 그 생활상하고는 완전 네. 정반대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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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상적인 공동체죠. 네. 네. 그렇게 교촌을 이루고 숨어 살던 교우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끌려가면 감옥조차도 기도소로 기도. 만들고 네. 춤추는 망나니 앞에서도 기쁘게 네.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고 진짜? 웃으면서 칼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걸 본 사람들이 저게 도대체 뭐냐. 맞아, 결국 그래서 맞아. 신자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저도 네. 이거 공부하기 전에는 기쁘게 목을 내놨다 그랬을 때 약간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신부님하고 이 최양옥 신부님 공부를 하면서 네. 나도 그때 그 공동체면 목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다. 네, 맞아요.
그렇게 인간에게 자기 자신이 인간으로 대접받고 존재, 존중받는 것이 네, 존재가 존중받는 삶의 가치라고 그렇죠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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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제 뭐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최양옥 신부님이 참 대단한 게 지금같이 매스컴도 없고 네. 폐쇄적인 정치 사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숨어 있는 교우들을 찾아다니면서 서민들의 애환을 몸으로 그리고 전국을 다녔으니까 체험했는데 그 와중에도 이 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파악하고 그 해법까지 알았는데 만까요. 이런 신부님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정부가 됐으면 얼마나 세상이 바뀌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사실 느끼게 되죠. 맞습니다. 예. 그래요. 예, 오늘은 일곱 번째 마지막 부분을 듣겠습니다. 비위생적인 물을 계량할 처방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박학함으로 그런 처방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줄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이 나라에는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기에 상당히 좋은 곳이 평야에나 산골에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주민들은 실성하거나 간질에 걸리고 피 섞인 가래침이 나오며 몸이 나른해지는 등 여러 가지 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모든 질병이 물의 비위생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니 물을 정화하는 방법을 아시면 분명하게 일러주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이 청을 신부님께서 들어주신다면 우리 불쌍한 신자들에게 가장 큰 위안을 마련해 주시는 셈이 됩니다. 신자들은 성물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불같습니다. 상본이나 고상이나 성패를 장만하기 위해서는 아끼는 것이 없습니다. 성물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생존에 꼭 필요한 전재산을 파는 한이 있더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선뜻 다 내놓습니다. 성물을 사기 위하여 신자들로부터 돈을 모으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그 돈을 보내드리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돈이 은화라면 쉽게 보내드릴 수 있겠지만 조선에는 은화라는 것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일 신부님께서 성물을 살 만한 여분의 돈이 있으시면 신부님께서 얼마간의 크고 작은 십자고상과 성패와 상본 등을 사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본은 예수님 성모 마리아, 성 요셉, 세자 성 요한, 사도들, 성학자들, 그 밖에 성인 호칭기도에 나오는 성인 성녀들의 상본이면 됩니다. 그 물건들은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것이라야 합니다. 그 대금은 지불할 수 있도록 금액을 알려주시면 나중에 기회가 닿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블리 신부님은 아직 아무 일도 못하고 계십니다. 주교님과 저만이 공소를 순회하면서 신자들을 찾아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꽤 편안히 지내고 있는 셈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전국적인 박해는 없으나 부분적 박해는 결코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께서 저 박해자들이 마침내 교회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양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하느님을 기쁜 마음으로 자유롭게 섬기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제 이 편지를 끝마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사랑하고 공경하는 모든 신부님들께 거듭거듭 감사와 인사를 드립니다. 불쌍한 우리 모든 조선 사람들을 자주자주 기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공경하올 사부님께 지극히 미약한 종 최 토마스가 올립니다. 아, 예. 최양옥 신부님께서 이제 마지막 편지에, 일곱 번째 마지막 편지에 스승님한테 그 비위생적인 물을 계량할 처방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물 정화법을 알려달라고 네. 합니다. 제가 환경공학 그래도 석사인데 제 전공이 워터 트리트먼트라고 물 정화입니다. 아, 물 다루는 건데 지금 잠미아뿐만 아니라 전 아프리카에 조금만 시설을 갖춰줘도 깨끗한 물을 먹고 마실 수 있는데 이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통에다가 맨 밑에다가 그러니까 차콜 수술 깔고 그 위에다가 굵은 자갈을 또 깔고 거기다 또 모래 가는 모래를 깔고 그 위에다가 또 중간 자갈 요만한 자갈들을 깔고 또 그 위에다가 한번 그 모래를 한번 하면은 한 4m 정도의 통만 통에도 그 밑에는 웬만한 병원균, 네. 그 웬만한 물 찌꺼기, 웬만한 흙 다 네. 걸러낼 수 있고, 다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그게 자연적인 정화. 예예예, 가장 기본적인 네. 정화법이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게 이 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되느냐면은 이 모래하고 모래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모래가 병원균을 다 잡아요. 예. 그리고 물만 깨끗한 물만 나가는 거예요. 네. 또 중간에 이렇게 중간중간 자갈들도 하면은 또 혹시라도 또 있으면 또 한 번 또 잡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그러니까 중간 자갈들이 지나가면서 거기서 기포를 생성해줘요. 아, 산소. 예, 예, 산소를 집어넣어주는. 네. 그러니까 물 속에 산소를 집어넣어주면 물이 또 건강해지는 거죠.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 지나가면 숯에서는 온갖 것들을 다 멸균하고, 네, 그렇죠. 멸균하고 네. 다 흡착해서 내보내는 건데 네. 거기 가도 그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참. 근데 사실은 이 물 이야기는. 나 신부님 조금 전에 쉬면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왕도 어떤 관료도 그 이 금수광산에 이 좋은 예. 한강이 있고 예. 오 4대강이 있는 우리나라 진짜 물이 그렇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유엔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를 도와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관계 시설이다. 그렇지. 예, 관계 시설 물을 대주는 거 집 앞에까지 물을 대주는 거 물 그리고 그 사람의 농토에다가 물을 대주는 거. 빵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렇죠. 게 네. 물과 농사 지을 물을 맞아. 대주는 거다. 그래서 이 이제 제가 이제 뭐 잠비아도 돕고 다른 여러 나라도 도우면서 이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 어떤 지식을 갖춰야 되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물을 심어주고 나무를 심어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을 잘 해줄 수만 있어도 이 사람들이 여기 신부님이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 모든 질병이 물의 비위생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렇죠. 믿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 물을 정하는 방법을 아시면 네. 분명하게 일러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진짜 착한 목자예요. 착한 네. 목자고 네. 지혜로운 목자고 지혜롭고. 이런 목자 네. 정말 우리 만난 거 너무너무 네. 감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하면 네. 많은 분들이 우물파주라고 돈을 보내시는데 이제 전체 아프리카 물 정화하는 시설 진짜. 예, 예. 또 강물을 정화하는 방법 강물을 정화하는 방법이 제일 좋죠. 우리나라는 그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세계적이죠. 사막에 가서 바닷물까지 네. 바닷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기술들 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은퇴해갖고 사실은 심심한 그치. 사람들 많거든요. 네. 모집해갖고 가서 네. 딱 하면은 우리 또 다볼사이버 교우들이 어디 물을 해주겠다 그러면은 그 시설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 통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통들이 얼마나 많잖아요. 통 전부 다 저 아프리카로 보내갖고 네. 그런 작업하고 포크레인도 보냈으니까 네. 그리고 동네마다 하나씩 네. 그 타워를 만들어 주면은 그렇죠. 그 사람들 그 물을 올라 지금은 일단 식수는 해결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금은 어떻게 먹느냐면은 네. 동네마다 우물을 파주긴 파줘요. 근데 이제 이 깊이가 50m. 왜냐하면은 전기로 끌어올리려고 그러면은 100m, 200m까지 그렇지. 내려가면 전기로 끌어올라가는데 이 손으로 끌어올려야 되니까 20에서 30m. 그렇죠. 그러니까 건천이라고 이제 물이 이렇게 이제 가라앉으면은 한 20m에 모이는 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물들을 이렇게 이제 퍼내면 펌프로 나올 수 있어요. 우리도 처음에 우물 쓰다가 그다음에 그 펌프 쓰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모터로 모터로 했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 똑같은 거죠. 예. 뭐 그거
저으면 처음에 흙탕물 나오지만 맞습니다. 나중에 맑은 물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죠. 펌프로 질 때는 끝까지 흙탕물을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아. 이제 이 모타로 하면은 큰 웅덩이를 100m 아래다가 넣어놓고 이제 물이 이제 뭐 계속 와서 고이니까 고이면은 그 상등수만 뽑아서 그렇죠. 먹는데 지금은 뭐 지금 전기가 있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가능하죠. 전기가 네. 있으니까 네. 이제 저는 그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시민이 아까 잠깐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선조들은 특히 노비로 살거나 천민으로 살던 이분들이 천주교 신자가 되면은 사실 두 개의 천국을 자기는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기쁘게 순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네. 그 두의 천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황일광 알렉시오라고 네. 내가 지금 기억에 나갔는데 그분은 이제 천민이면서 백정신분으로 네. 이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인데 아, 정말 신앙을 갖고 나가지고는 자기에게 두 개의 천국이 있다. 네. 에,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데 자기가 이 천민으로 천대받으면서 살던 사람이 신앙 안에서는 형제자매하고 양반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고.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인간으로 살기 때문에 이미 이 세상에서 이미 천국을 누린다. 아, 그렇지. 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붙잡혀 갈 때는 내가 이제 죽으면은 또 하나의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에게 두 개의 천국이 있다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앙 안에서 살고 죽는 그 한계를 넘어선다고. 그러니까 예. 정말 예. 이해가 돼 이제 이해가 중고등학교 때 이해 안 됐던 게 지금 최양옥 신부님하고 배우나 신부님 때문에 이해가 돼. 최양옥 신부님께서 스승에게 성물을 구하는데 예. 조선 천주교 신자들에게 성물의 의미를 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저는 너무 최 신부님이 마음에 드는 게 저하고 똑같다고 그런 건 너무 건방지지만은 네. 저는 공짜를 좋아하지 않아요. 뭐 국가에서 공짜로 나 환경운동하는 거 지원해 주는 그렇죠. 거 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네, 내 노력을 가지고 그렇죠. 내 노력의 결실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지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돈 있는 사람들 돈 갖다 주면 그 돈으로 나눠준다? 그 너무나 좀 뭐랄까 그렇죠. 소극적인 네. 사목활동이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신부님은 지금 돈이 필요한다면 모아서 주겠다 그 그렇죠. 돈을 네. 네. 그래서 돈을 보내달라 그랬는데 돈은 당당한 보내겠다. 금액을 보내준다는 네. 이 표현이 좀 네.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 잠비아나 다른 가난한 지역에 가면 무조건 공짜를 원하는데 최은하 신부님이래 최은하 신부님이 되겠다. 최양업 신부님은 남달랐습니다. 네.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 배은하 신부님, 최양업 신부님을 17년 동안 그 배론 성지에서 신부님을 위해서 사셨는데, 그 성화상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뭐 성화상 얘기하기 전에 나는 지금 그 황 신부님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구세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을 그렇게 해서 정화해서 네. 자기들이 질병으로부터 네. 벗어나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도와준다 그러면 뭐 그게 사실은 그들에게는 구세주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 역할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를 보내고 싶고 예. 예, 이 성물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먼저 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호남 교회사 연구소장을 하셨던 이제 김진소 신부님께서 성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국인의 생활 속에 피처럼 흐르는 의식과 사고를 보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흔히 한국인은 내세의 문제는 불교에서 네. 현세의 실천 윤리는 유교에서 네. 그리고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애환과 위기는 무속에서 찾는다고 아,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예. 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천주교 신앙은 한국인의 삶의 요구를 통합해서 풀어주었다. 아, 그러네. 네, 그래서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한국인들을 지켜주던 만신들이 다 퇴장하고 아, 뭐 여기 가면 무슨 신 계속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렇죠. 산신, 네, 뭐 집신 뭐 해가지고 있었는데 느티나무 귀신도 있고 다 퇴장하고 모든 소원의 해결사가 이제 하느님이 됐다는 거죠. 네,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들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주문모 신부님께서 서울에 계실 때 네. 서울 창골에서 화재가 크게 네. 났는데 불길이 잡히지 않자 예, 그 불길이 24시간 동안 이어졌다 그러죠. 그때 주신부님께서 송필리포의 아들을 화재 현장으로 보내서 불길에다가 성수를 뿌리게 하였더니 불길이 잡혔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달래교회사에도 이제 나오는데 또 이제 1794년 정섭의 아들이 복학증으로 이독할 때
양근의 윤유일이 찾아와서 두말과 목편이 들어있는 조그마한 헝겊 주머니를 주면서 끓인 물에 담갔다가 마시게 하라고 했는데 병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물론 그 주머니에는 순교자 윤지충의 두발과 형구의 목편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1801년 순교한 한신의 집에서 그런 주머니가 6개나 압수되었다고 하는 걸 보면 그런 것이 신자들 사이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1811년에 신자들은 북경 주교님에게 보낸 편지에서 네. 전대사가 붙어있는 성물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벌써 그때 이렇게 신자들은 십자 고상으로 마귀를 몰아내고 살았고 십자가 성수 묵주 순교자들의 유해 등 성물은 천주교식 부적이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모두가 하느님의 소유요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느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확신의 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물은 성화상이나 조각 등이 있는데 성화상은 개인신심 실천을 위해서 작은 크기의 가정용 성화상이나 상본으로 제작하기도 하는데 예수 성심상, 성모 성심상, 뭐 또 성모상, 성가정상 등이 있고 또 십자가 성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각각의 성화상이 지니는 의미는 전례 공간의 성화상과 같지만 네. 전례 공간에 설치되는 성화상은 전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네. 가정용 성화상은 개인 기도나 가족 기도처럼 개인 신앙 생활에서 공경하고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 목적이 다르다고 볼 네. 수가 있습니다. 가정용 성화상처럼 개인 성물은 신자 개개인의 신앙 생활에서 하느님과 만나는 매개체로 그렇죠. 유용하게 사용되며 그렇죠. 다른 성물처럼 반드시 축성을 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집에 좋은 성물을 갖추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기도방을 많이 만들어 두더라고요. 네. 네. 기도방을 그렇죠. 만들어 두고 거기서 성소도 들어가서 읽고 네. 또 촛불도 양쪽에 켜놓고 요즘에는 많이 만들어 놓죠. 네. 산도 네. 맞아요. 네. 네. 촛불도 양쪽에 이렇게 켜놓고 네. 이제 뭐 방석도 좀 놓고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꿇을 수 있도록 나무 네. 이렇게 네. 날 이렇게 갖고 꿇어서 이제 기도 이제 요새는 쭈그리는 게 잘 안 되니까 네, 기도틀이라고 네, 기도틀이라고 장계틀 같은 걸 장계틀 같은 네. 거에서 자기 시간을 조금 가지면서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미국에 이제 가서 머무르는 집 그 형제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방에 가서 기도하고. 한 시간을 기도하고 나가요. 네, 그런 사람들 많다. 네, 한 시간을 기도하고 나가는데 누가 신분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는 저렇게 한 시간씩 앉아서 기도 안 하는데 네. 아니, 내가 지금 한 10년째 봤는데 10년째 똑같은 거야. 아, 그래서 그리고 가보면은 예수 성심상 있고 성모님상 있고 성가정상도 있고 십자고상도 있고 초 켜놓고 또 레지오 마리아 기도문도 있고 성서책도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꼭 해고 나가야 되는 게 그렇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모의 밤 같은 거 할 때 내가 항상 그러거든요. 집에 이제 조그만 탁상에 촛불 두 개 켜놓고 같이 따라해라. 그리고 지난번에도 2020년 코로나 한참이었을 때 예수 성탄 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미사라고 그러잖아요. 다 지금 성당 못 가니까 다 성탄처럼 해라. 미사 참여 똑같이 하고 성가 책 꺼내 갖고 몇 번 불러 몇 번 하라고. 근데 그때 5천 명이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5천 명이 지금 분당 요한성당이 제일 많이 들어가면 3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명동성당이 제일 많이 들어가면 한 1,700명이거든요. 뭐, 그렇죠. 2천 명이 안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5천 명이 모여갖고 같이 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데 아마 집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텔레비만 보고 앉아 있었다면은 그런 신앙의 도움을 받았겠느냐? 그렇죠. 그렇죠. 네. 못 받죠. 못 받죠. 네. 네.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성모상 뭐 뭐 모자상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이 좀 찾을 줄도 알아야 맞아. 돼. 네. 저는 이 성모상은 이제 시민이 아까 부적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가끔 저 천주교 집 방문하면은 막 온갖 성모상이 다 있고 막 걸려 있으면 아 이렇게 이 집에 이렇게 부적이 많아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그 부적은 뭐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로 이끌어주는 네. 우리의 그렇죠. 영적인 부적이죠. 네. 그렇죠. 네. 이 성모님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 선물 받은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예, 때. 그러니까 지금 14살에 받은 거니까 44년 되네. 나하고 같이 다니신 지가 44년 되네. 물론 여기 안에 무슨 성모님이 들어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이제 중학교 때도 내 방에 이렇게 성모님 다 불꺼놓으면은 성모님이 이렇게 밝히고 있으면은 마음이 야광이에요. 야광. 마음이 때봐야 확 떠오르대갖고 몇 번 닦았는데도 이제는 안 돼. 이거 세월의 때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성모님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탁 밝혀주시면은 아 성모님이 날 보호해주고 있구나. 그럼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럼 나는 나만 세례를 받았으니 집에다가 십자구상을 걸어놓을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어머니가 세 번인가를 십자구상을 부셔갖고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구상을 못 벌고 이제 계속 이제 있다가 이제 중학교 때 내가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내 방에 있어도 우리 어머니가 못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어머니 내가 신학교 가는 걸 몰랐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내가 신학교 가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있었던 십자가 그나마 다 부신 거예요. 책상에 있는 성모, 이 처음엔 뭔지 몰랐었던 것 같아. 무슨 인형인 줄 알았던 것 같아. 네. 성모님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인가 아침에 성모님한테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모님 오늘부터 나하고 학교 가야 돼. 성모님 여기 혼자 있으면 성모님 죽어. 그래갖고 학교 가방에다 꼭 저기 아. 넣어갖고 성모님 넣어갖고 네. 이제 또 이제 그 이제 학교 와서 이제 집에 이제 밤 10시쯤 오니까 성모님 꺼내놓고 이제 묵주기도 하고 그때는 또 묵주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묵주기도 하고 사도행전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상하게 사도행전이 많이 읽혀지더라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렇고 또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웃긴 게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성모상인 걸 알고 이제 내다 버리려고 나 학교 딱 가면은 딱 들어가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모님이 아... 아니,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 간 거지 성모님이.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어느 날은 또 이때 내가 있는 날은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학교 가면 이제 어머니가 편안하게 할 수 있으니까 또 보면은 또 없어진다는 거야. 그 조그만 성모가 어딜 나타났다고. 어머니는 귀신 고칼로 오르신 귀신 고칼로 오르신 거지. 내가 가방에 맨날 넣어가는 거 모르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세례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를 어머니 이게 어머니 이렇게 사연이 많은 성모님이다. 그러니까 어머니 보호해 줄 거다. 그리고 한 20년 동안 이제 놔뒀다가 제가 다시 모셔온 지 한 3, 4년 돼요. 그래갖고 이제 나하고 이제 죽을 때까지 같이 갈 우리 성모님이죠. 그러네. 그래서 내 어떻게 보면 사제관 안에 몇 개 보물이 있는데 거의 1호 보물이에요. 1호 보물. 그러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성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묵주는 가능한 한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좀 묵주는 좀 그럼 지니고 다니고 바지주머니에 꼭 넣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묵주는 왜냐하면은 이렇게 잡으면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바라볼 수 있고 이 귀한 장미꽃 주로 한 묵주도 뭐 시간 된다면 또 뭐 한 꾸러미 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물이 우상이 되면 안 되고 이 성물을 그렇죠.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도구죠. 예, 기도하는 도구로 생각을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신부님도 성물 무슨 사연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많으실 것 같은데 신부님 얘기 들으니까 신부님은 뭐 아유, 어린 시절 그 박해를 받으면서 성모님을 지켜드리고 모시고 다녔으니까 그 신앙이 참 대단한데 저는 뭐 태어나서부터 신앙을 가진 집안이니까 일어나서 눈 뜨면 제일 중심에 집안의 제일 가운데 항상 십자고상이 걸려있고 그다음 십자고상 양쪽 옆에는 성모 성심 그다음에 예수 성심 액자가 이렇게 딱 걸려 있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거기 그곳을 보고 무릎 꿇고 전부 기도를 해야 그렇지. 했으니까 맞네. 그리고 야. 뭐 식구들마다 묵주는 다 있으니까 뭐 성물이 기도하는 도구로 생활화돼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생활화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그 성물은 내가 이제 천년성체를 할 때 그 이제 같은 또래 학생들이 전부 그 찰고를 받고 교리 배우고 찰고 해가지고 이제 천년성체를 받는데 그 찰고 해가지고 내가 1등을 했단 말이에요. 나 처음 1등이라는 건 처음 해봤는데 그때 학교에는 한 번도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하니까 그 천년성체 받을 때 이제 그 신부님이 외국 신부님인데 상으로 준 게 뭐냐면 요만한 액자인데 예,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이 입체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거예요. 액자 속에.
그래서 그 상을 아주 진짜 보물처럼 내가 이제 뭐내 방은 없으니까 아, 그렇죠. 친구들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걸어놓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아니 그게 계속 신학교 다닐 때까지는 있었는데 나중에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를 모르겠어요. 집이 뭐 우리 집이 다 무너져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집이 또왜 없어졌는데, 무너졌어요? 예? 그뭐 결국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집이 살지 않으니까 흙집으로 만든 오래된 옛날 집이라서 그냥 저절로 이렇게 이제 무너져 아, 내려가지고 그러셨구나. 없어지게 됐는데 그 성물 하나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굉장히 좋은 성모상, 목과 성모상을 이렇게 이제 하나 갈 때마다 이렇게 모시고 항상 내가 살고 있는 중심에 이렇게 모시고 살았는데 아그 성모상도 뭐 오래되지 않았는데 우리 저기 동창신부랑 김옥수 신부라고 그뭐 세라믹 그 뭐라 타일에다가 이제 조각하는 그 신부가 있는데 아이 그 와서 그 성모상하고 그 성모상 위에 동굴이 나무로 된 예, 말하자면 옛날 그 구유 있잖아요. 아, 여물통을 썩은 걸 잘라내고 나머지 여물통. 반쪽을 만들었는데 그 나무가 아주 단단하고 좋은 나무였어요. 그걸 깨끗이 다 손질해가지고 그걸 딱 놓고 성모상을 거기다 놓으니까 딱 안성맞춤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성모상을 계속 이렇게 모시고 다녔는데 그 신부가 와가지고는 어느 날 그냥 뺏어가 버렸어요. 뺏어가 버려가지고 이제 뭐 모시지 못하고 대신 지금은 이제 그 영월 종교박물관인데 최종태 바오로라고 하는 조각가가 만든 그 돌아온 당자 그걸 갖다가 조각한 그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 조각된 그 액자는 그건 지금 계속 지금도 모셔놓고 이제 보는데 그건 정말 아버지의 그 측은해 하는 표정이 그대로 느껴져서 야, 하느님이 저렇게 잘못한 사람이 돌아왔을 자주신데. 때 이렇게 자비롭게 맞아주시고 안타까워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아 그래야 내가 사제가 아버지의 마음이 돼야 되니까 어떤 때뭐 이렇게 약으로 속상하다가도 그런 마음을 지니려고 이제 노력하게 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뭐참 묵주를 가지고 있다가 뭐 신자가 그렇게 신앙을 다시 갖게 되면 그걸 맞아요, 맞아요, 주고 맞아요, 맞아요. 꼭 기도하라고 예, 그렇게 해서 맞아요. 사실 꽤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예, 그렇게 저도 해서 그 묵주 스님님도 똑같구나, 역시. 내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신학교 3학년 거의 신부 때까지 묵주 하나로 기도했거든요. 처음엔 그랬었죠. 때가 빤질 빤질해지고 완전 때가 반질반질해 무뎌져서. 갖고 정말 근데 그 빤질빤질한 게내 신앙의 여정하고 같이 온 맞아, 거잖아요. 근데 맞아. 신부 됐는데 누구한테 줬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슬픈 사람이야. 너무 아픈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 사람한테 주고 싶더라고요. 내가 이제까지 기도하던 묵주니까 이거 갖고 좀 위로를 받아라. 그런 위로의 그 상들이 성물이라는 생각이 맞아요. 좀 많이 들어요. 뭐 새것도 줄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게 더 내가 의미가 기도하던 있어서 거를 주는 줘서 거. 그 사람이 신앙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사랑이죠, 사실은. 그래. 성모님 또 이제 오늘 여기 더블사이버 최영업 신부님 따라가기 출연했으니까 이제 또내 주머니에 옛날에 내 주머니에 많이 들어갔는데 내려가서 이제 또 나오고 아침에 이제 사제관으로 갑시다. 자, 이렇게 긴 7번째 편지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